patio del rancho mío, y aunque todo se ve florido, estoy jodido junto a una pena, y aunque todo se ve florido. Si contaminamos el río y si dejamos al río sin peces, nos vamos a quedar sin esta industria tan importante, sin este capital tan importante que es el turismo para nosotros, que genera tanta mano de obra. Y qué más lindo que en ver a alguien que devuelve con vida un pez al agua, mantener la especie, mantener la vida, no atentar contra el equilibrio de la naturaleza. La idea es conservar la especie sin perder el deporte. Al flotante, al muelle de prefectura, periodista. 뜨거운 태양 아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들 사이로 들어서니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안전요원을 비롯해 해양경찰 그리고 헬기까지 총동원된 현장. 정말 큰 행사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나무 위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 하며 2시간을 넘게 꼼짝 안 하고 있는 이들을 보니 점점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고 물살을 가르며 배들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행사에 참가한 배는 약 700여 대. 한꺼번에 이 많은 배들이 전속력으로 출발하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이렇게 속력을 높이는 건 관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느 틈에 달려온 해안경찰들. 철저한 준비로 무사히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이 역시 축제 대국다웠습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쓰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법이다 라는 아르헨티나 속담이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즐기는 이들의 모습에서 단순한 말이지만 살아가는 데 참 중요한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낮의 뜨거운 축제 열기는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미녀 선발대회인데요. 미녀 대회가 열리는 무대 앞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축제 자체를 너무나 스스로 굉장히 즐기고 있다는 점. 뭐 그냥 문외한이 오더라도 이렇게 저처럼 이방인이 오더라도 함께 동화되어서 저절로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축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회를 코앞에 둔 미녀들이 분주하게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아의 각 지역의 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12명의 미녀들. 놀랍게도 이들의 평균 나이는 17살이라고 합니다. Soy la postulante número 7 y represento la ola pesquera de Paraná Tónico. En este momento estamos todas muy nerviosas, con ansiedad, con mucha expectativa, porque después de mucho esfuerzo, porque tuvimos mucho ensayo, mucha dedicación, así que después de un tiempo bastante largo de entrenamiento, esperamos mucho este momento, así que estamos todas un poco ansiosas, pero con ganas de empezar y que resulte todo como cada una lo espera. Las invito, chicas, primero... 가장 인기가 높은 행사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녀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은 세계 어디나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녀대회는 수영복 심사를 비롯해 다양한 심사를 거치는데요. 이곳에서 우승한 미녀에게는 상금과 함께 이 지역을 대표해 아르헨티나 전국 미인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자긍심도 큰 대회. 이곳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무대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각국의 문화가 뿌리를 내린 이민자들의 나라 아르헨티나. 그러다 보니 이색 축제가 많은데요. 축제마다 미녀를 뽑는 게 이 나라의 문화라고 합니다. 나셔널 델 수루이 2009 포스툴란테 누메로 6 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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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셔널 델 수루이 댄시 에스테파니아 레스테이베. 역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미인이 최고의 미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시간. 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이겠죠. 그런데 이날 저도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축제를 생중계하는 방송에 출연한 것입니다. 이 축제에 한국인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0년간 방송을 해온 저에게도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모습이 지어졌는데 아르헨티나를 소통하기 위해서 사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그중에 첫 번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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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